지아의 썬데이 기타임. 네, 썬데이 기타임입니다. 톰스 라인. 짠. 제가 이 시리즈가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아마 모든 걸 다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톰스 라인인데요. 자, 이번에 할 거는 모드 스테이션이네요. 아, 예. 그 모든 뭐 비브라토, 유니바이브, 뭐 트리머부터 해서 예, 전체적인 공간계를 다 하나에 담아낸 예, 그런 기어입니다. 우와, 얘는 오씨, 얘 되게 사용 빈도 막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겠는데, 어, 얘 140g이네요. 모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대체 안에 유니바이브 참, 아이고. 아니 유닛이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게 계속 찍히는군요. 네, 우리 교육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톰스 라인 모드 스테이션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일본 갔다 오셨죠? 저번 주에. 네, 예. 네. 저번 주에. 아유, 근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저. 뭐야? 장어덮밥 맛있습니다. 장어덮밥, 우나기, 네. 나베? 아니 나베는 그냥 아니죠. 이렇게 밥이랑 밥 따로 주는데 그거 참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막 오랜만에 먹으면서 음식이 줄어드는 게 아까웠다는 거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아 이거 그 느낌. 더 먹어야 되는데. 두 점만 먹으면 끝이구나 막 이러는 거. 예. 후쿠오카 왜 갔다 오신 거예요? 먹으러 갔죠. 아 네. 그렇군요. 뭐 스승의 날에 뭐 그냥 우리 제자들하고 우리 최사장이 그냥 선물 주긴 그렇고 해서 그냥 갑시다 몸만 가시죠 그래갖고 갔습니다. 좋겠다. 제자가 좋은 거죠, 제자. 아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최사장. 저도 스승의 날 때 선물을 받긴 했었는데 네. 그 샤오미가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아 좋네요. 네, 제가 게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선생님 게임 많이 하세요 하고 배터리를 참 속 깊은 제자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페달은요, 탐스 라인 이펙터의 모드 스테이션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모드 스테이션. 모드 스테이션. 네. 가격대가 얘는 앞에 우리 이전에 딜레이? 딜레이보다 싸요. 88,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니 이펙터 중에 이렇게 한 10개씩만 이렇게 12개씩, 16개씩 집어넣는 거 많은데. 네, 네, 네. 뭐 남을까? 이렇게 팔아 갖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딱 그 요점만 간추려 놓은 유닛만 살짝 발라 놓은 거야. 이게 뭐가 남아 이렇게 하고. 와, 대단해요. 레벨, 스피드, 뎁스는 가운데다 놓고. 그렇죠. 소리를 이거 꺼놓고. 아이고. 이게. 꺼놓고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팬더 앰프고요. 바이브 갈게요. 바이브. 역가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살짝 비브라토 느낌이 나야 되는데 뎁스랑 스피드를 약간 이런 좀 이게 튜닝이 흐트러지게 그렇죠. 바이브 유니바이브도 있나봐요. 네, 유니바이브는 약간 좀 오리지널 느낌이고요. 네, 유니바이브는 좀 모던하겠죠. 네. 아무래도 유니바이브가 훨씬 낫죠. 네. 네. 자, 다른 것도 좀 알아볼게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11개의 패턴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알아보면 S코러스라고 해서 샤인 웨이브 코러스입니다. 밝은 얘는 코러스가 보죠? 그렇죠.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산뜻한? 웨이브 코러스고요. 자, 그 다음은요 T 코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트라이앵글 웨이브, 좀 뾰족뾰족한 웨이브.
좀 이렇게 약간의, 날카로워요. 예. 네. 다음은요 피 플랜저인데요. 피 플랜저가 포지티브 플랜저. 포지티브 플랜저. 포지티브 플랜저라는 건 긍정적인 플랜저죠. 좀 그. 그러면 네가티브 플랜저도 있죠. 네가티브 플랜저 있죠. 여기 N 플랜저, 네가티브 플랜저. 왜 이렇게 만든? 얘는 부정적인. 네가티브하네요. 아 짜식이 네가티브하네. 예. 계속 벗어나. 아, 이름을. 이름을 이렇게밖에 못 지나? 예, 이 회사가 탐스라인의 그 차이나이거든요. 야 이게 또. 사실 이게 저는 파워 플랜저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예. 뭐 내추럴 플랜저. 어, 근데 맞아. 그게 아니야. 포지티브. 포지티브 플랜저, 네가티브 플랜저. 아 대단합니다. 자, 네가티브한 음들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Z예요. Z 플랜저겠죠. 뭐. Z. 그렇죠. 제트 플랜저는 스피드를 좀 줄이셔야지 이게 역가가 나요. 아니 근데 소리가 너무 고양이가 아니야 그 웅 소리나 그건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게 얘 매력인가 봐. 제트 플랜저. 자 다음 바이브랑 유니바이브 봤고요. 그리고 이건 페이저요. 이건 내추럴 페이저요. 아 빈티지 페이저입니다. 얌전하고 좋네. 진짜 얌전하네 얘는. 다음은 오. 오 트리머. 얘는요 아 옵토 트리머. 트레몰로요. 트레몰로. 뎁스를랑 스피드를 좀 팍 줘야 되겠네. 죽어. 그 다음 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트레몰로. 아 옵티컬 트레몰로랑 바이어스 트레몰로. 아시죠? 이렇게 광소자가 이쪽에서 깜빡거리면 얘가 받아갖고 깜빡깜빡을 스피드로 조절하고 깜빡깜빡깜빡하면 왕왕왕왕하고 껌뻑껌뻑하면 왕왕왕왕. 그게 이제 그 옵티컬 트림 그 트레몰로고요. 바이오스는 그냥 그 회로가 느리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몰로 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소리는 똑같네요. 바이오스. 그쵸. 돌아가는 소리가 확 나네요. A 필터는 뭘까요? 오토 필터. 와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 혼자 와우. 그렇죠. 네. 지 혼자 외우. 이게 우리가 댐핑에 의한 와우가 아니라 지 혼자 와우. 스피드 정해진 와우. 자. 마샬로 바꿔서 저거 우리 네네네. 저거 뭐지? 크런치 박스. 자, 뭐 해봐. 뭐. 트레몰로? 뭐 아무거나. 아까 그 제트 해보죠. 제트. 아 제트 이거 네가티브. 네가티브. 파지티브.
만들었다. 네. 이게 그냥 그 개성,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을 그냥 집어넣은 거를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이 플랜저 소리를 만지고 뭐 이게 아니라 플랜저는 이거야. 네. 플랜저는 뭐, 그냥 이런 소리가 나. 뭐 코러스는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것만 요약 정리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각자 그냥 사운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했을 때 와 진짜 멋진 사운드. 근데 또 개성 있는 사운드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때는 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만 좀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저는 110만 원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모듈레이션 빈도수가 없으신 분은 10만 원씩. 네. 모듈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분은 좀 고급스러운 걸 쓰셔야죠. 근데 나는 뭐 유니바이브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럼 유니바이브를 딱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1초 씁니다. 1초 그러면은 이런 걸 해갖고 유니바이브를 썼다가 아까 제트도 좀 써봤다가 뭐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그런 게 이게 모드의 노브를 돌리면서 이게 바로 화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모드마다 스피드와 뎁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곡마다 이걸 네, 좀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뭐 감안해야죠. 아니면은 어떤 거 밟으면은 안 먹은 거 같고 어떤 거 밟으면 어떤 걸로 돌리면 막 난리가 나고 이럴 테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거 11가지 모드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한 후에 스피드와 뎁스를 바로 내 걸로 만드시면 좀 사용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름 귀여워요. 88,000원으로 11가지 소리를. 80년도에 일제 보스 프렌저가 88,000원이었어요. 80년대 때. 아 그래요? 예. 되게 비싼 거네. 엄청 비싸죠? 예. 80만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한 지금 돈으로 한 80년대면 네, 25만원, 30만원 우리 월급이 그때 20-30만원이에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게가 정식 수입이 아니라 다 이렇게 보따리 수입이래갖고 막 중간에 이문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올라가는 거 가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뭐 상대적으로 프렌저를 또 수입을 잘 안 해. 그 보따리 장사들 제일 잘 팔리는 거 딜레이랑 디스토션만 그렇죠. 많이 갖고 오고 이건 가끔 갖고 와요. 그래갖고 참 힘들었습니다. 또 희소성도 한몫을 한 것 같네 가격에.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갖고 싶고 막 왠지 여기 붙이고 싶고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뭐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다 프렌저 넣고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래갖고 돈 하여튼 많이 아낄 수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도 프렌저 소리 넣으면 또 획기적이었죠. 아 획기적이죠. 네. 그러면 한 줄 평. 네. 네. 그 대한민국 또는 일본 또는 중국 고등학생들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하나에 8만 원이었는데 이게 다 합쳐서 8천 원이 이거는 뭐 알바 조금만 해도 진짜 중학생서부터 대학생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신맛의 석류라고. 아 그렇죠. 좀 달아야 되는데. 약간 뭐, 좀 씁쓸해. 예, 약간 좀. 근데 알맹이가 이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신맛의 석류라고 네. 오늘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네, 가겠습니다. 예, 와인 대 케이크 몇 대 몇? 따단. 7.6.5. 아, 네. 이게 하나 하나가 고급스러우면은 10점 만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빈도수는 낮고 이제 너무 뭔가가. 이름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많아요. 사운드적으로 네, 좀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또 공간계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산다면 그냥 Z에다 맞춰놓고 아니요 고양이 앵앵앵앵앵앵 그걸만 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것도 한 1초 쓸 텐데 뭐 막 확 터질 때 네. 아, 터지기 바로 진짜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모두 탐스라인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색깔 뭐 이건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할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무채색의 탐스라인 이펙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